러시아가 3주 만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이자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바흐무트 장악이 임박하면서 기세를 잇기 위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서방은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타격이 커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여러 채가 하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키이우도 전력의 40%가 끊기는 등 러시아가 10개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90발에 가까운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가 최대 교전 지역인 바흐무트 점령이 가시권에 들자 기세를 잇기 위해 동시 다발적인 공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러시아 용병단이 바흐무트 3면을 포위했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는 반년 넘게 이곳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바흐무트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거점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이 뚫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로를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의 바흐무트 점령이 임박했다고 내다봤습니다. 동부를 내줄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군은 추가 진격을 막기 위해 바흐무트 서쪽 지역의 방어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